쇼미더 이태문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요. 짠! 2019년 락보드의 초대박 제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. 경량화와 내구성을 모두 갖춘 ABS 케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. 얘는 2019년 업그레이드된 이펙터 페달보드이고요. ABS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가볍지만 견고하게,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이펙터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. 여기가 아랫부분이고요. 여기가 윗부분이에요. 보통 가방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을 열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을 딱 그냥 잡아 빼면 바로 열려요. 그리고 야오, 네, 이런 식으로 아예, 네, 오, 이게 되게 좋네요. 위에는 좀 스폰지 두꺼운 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펙터를 보호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보이고요. 이게 아래에도 약간의 폼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래 충격에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네요. 여기 키가 같이 제공이 되네요. 네, 여기 보면 키 구멍이 보이시죠? 네, 여기 키로 잠글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요즘 뭐 뺐다 꼈다 뭐 하는 것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빠질 거예요, 아마. 네. 이거 힘이 없는 건가? 네,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하면 되게 심플하게 페달보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낄 때도 딱 해서, 네, 그리고 딱 하고, 와, 엄청 간단하죠?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고요. 네, 내 페달들은 소중하니까요. 하나하나 우리 애기들 모아가지고 보드를 딱 짰는데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격대는요, 16만 1000원인데 11만 3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한 10만원 초반대로 이렇게 견고한 페달보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락보드 초대박 제품 ABS 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